신화 축쿤 히바이유 값이 오늘 2,085원입니다. 계속 오르길래 무서워서 일단 반만 넣으러 왔어요. 디플로마 대리시작을 했습니다. 일단 6월분 것만 시켜서 5개인데 하나는 바로 보내고 그리고 받은 거는 4개예요. 원데이는 디플로마가 안 나가고 이거는 원데이 아니고 창업반용 디플로마입니다. 오늘 드려야 할 분이 있어서 하나를 지금 넣으려고요. 바빠가지고 택배를 그냥 바로바로 뜯어서 다 써버렸더니 언박싱할 택배가 이거밖에 없어요.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젤 레진젤을 조금 더 샀습니다. 지난번에 산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일단 볼게요. 이거 저번에 제가 엄청 큰 박스 뜯다 말았던 그건데 선풍기거든요? 선풍기 겸 서큘레이터 이렇게 무선으로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서큘레이터로 에어컨 밑에다가 두고 이렇게 돌려서 켜주면 됩니다. 이게 딱히 브랜드가 있는 데 같진 않아요. 디디오랩? 또랩?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먼센스 09? 거기서 샀어요. 엄마가 소개해줘가지고 약간 캠핑용 같이 생긴 것 같아. 뭔가 얘랑 저거랑 잘 어울리죠? 저건 엄마가 만들어주신 겁니다. 제가 그 밑에 빨대만 꺼내면 비닐 쓰레기가 안 생겨요. 물론 분리수거할 땐 따로 버려야겠지만 어쨌든
어디 거지? 어? 라면 건 줄 모르고 샀는데 라면 거였어요. 다음엔 안 사 먹는 걸로. 이거 진짜 예전에 제가 알리에서 샀던 거거든요? 진짜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새 거가 있었네요? 대박.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. 이거 뭐지? 아, 이건 옛날에 피오떼에서 뭐 샀을 때 같이 들어있던 그런 애예요. 아, 이거 예전에 다 예전이래. 이거 예전에 그 묘회원장님 뭐였더라? 뭐 섞어서 하는 거 런칭하신 적 있었는데 그때 같이 왔던 브러쉬 이것도 써야겠다. 꺼내놔야 쓰지 안 꺼내놓으니까 안 쓰네요. 금방 발견한 안경이에요. 이거 꽤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도 안경 테마한 69,000원인가? 아닌가? 이거 그 제거할 때 눈에 자꾸 튀길래 렌즈 삽입수라고 샀던 거였거든요. 좀 써야겠어. 이것도 제 자리에다가 갖다 놔야지 쓰지. 이게 안 갖다 놓으니까 안 쓰게 되네요. 요건 일반 쓰레기. 다들 네일아트 한번 보여주세요.
아, 많이 자랐네? 아, 재산다. 빡센데? 어우, 너무 많이 나오는데? 아, 벌써부터? 약간 나오는데? 아, 후기가 안 먹어.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많다. 나 그러니까 아 진짜? 근데 아직 낮이야. 저기요. 이렇게 막 뜯어서 썼어.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추워? 대박, 너무 추운데? 오, 완전 겨울이에요. 날씨가 중간이 없어, 중간이. 겨우 이거 하나 샀어요. 아, 이거는 흡진기 필터인데 제가 쓰는 흡진기의 필터예요. 세 개 다 가르려고 샀습니다. 반디 거. 친구가 보내준 핸드워머 세트. 이건 사실 저희 집에다가 쓰라고 준 건데 제가 샵으로 받아가지고. 워머는 생각보다 작고 얘는 생각보다 커요. 이 워머 크기만 한데? 엄청 큰데요? 향은 웨딩데이. 아 이거 아 얘가 머리가 조절이 되네. 아, 삼각대 놓고 찍을걸. 생각보다 사진이 많네.
엄마가 만들어주신 겁니다. 여기랑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밑단에 또 레이스가 있고요. 주머니. 머리가 많이 기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보면 별로 안 길었네? 길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들어가네요. 뭔가 밍밍? 밍밍한 레모네이드에 딸기 조금 넣는 맛?
뭐 또 줘? 또 줘? 아니 찍으려고. 이거 소영쌤이 수월한 것은 귀야. 이거 갖다 붙인다. 갖다 붙인다.